블루투스 4.0, 소위 이제 BLE 또는 뭐 블루투스 스마트라고 하는 버전의 그 제품, 저희가 이번에 출시한 HBT2X3N이라는 제품의 간단한 특징 및 실사용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품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3.3V UART로 통신을 하고요. 두 개의 PWM 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값은 0에서 100까지 정수값에서 0x00부터 0x64까지를 가지고 분할해서 PWM을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무선으로. 그리고 이제 세 개의 IO 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인풋은 지원을 하지 않고 아웃풋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출력 포트로서 IO 포트를 세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UART 인터페이스는 115,200bps로 속도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T 커맨드나 기존 클래식 모듈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AT 커맨드가 없다거나 해서 조금 당황해 하시는데 이 제품은 전원이 인가되고 정확한 그 결선대로 연결만 되면 페리퍼럴 모드, 기존 클래식 모듈로 따지자면 일종의 저희 당사의 제품에서는 수신 대기 상태가 모드 3번입니다. 그 모드 3번하고 비슷한 형태의 페리퍼럴로만 동작을 합니다. 블루투스 BLE 쪽, 그러니까 4.0에서는 네 가지의 롤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센터럴, 그리고 옵저버,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페리퍼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브로드캐스터입니다. 이네 가지 특징은 센트럴 같은 경우는 기존 클래식 모듈에서 접속을 시도하는 클라이언트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옵저버 같은 경우는 뭐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이제 그 옵저버를 상상하시면 되는데 접속은 안 하고 주변을 검색만 하면서 그 정보를 취득하는 장치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리퍼럴 같은 경우는 주변 기기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주변 기기들처럼 수신 대기 상태에 있다가 접속을 시도하는 센트럴 장비, 스마트폰이 보통 센트럴로 동작을 합니다. 센트럴 장비가 접속을 해오면 접속을 당하고 통신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로드캐스터는 주변에 자기 정보를 뿌리는 건 똑같이 하는데 최근 이제 흔하게 비콘이라는 형식처럼 접속을 당하지는 않고 주변에 데이터만 뿌리는 형태입니다. 센트럴은 이제 브로드캐스트 기능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고, 센트럴이 아니라 당사 제품처럼 페리퍼럴 같은 경우는 브로드캐스트를 포함하고 센트럴은 옵저버 기능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리퍼럴이기 때문에 일단 페리퍼럴로 고정 동작을 하고 다른 롤들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어플리케이션에 일단 적용을 하시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품을 최대한 이제 단순화시켜서 일단 출시를 했고 이후에 저희가 이제 다른 제품군도 나올 예정이긴 하지만 이 제품은 BLE 모듈에서 BLE 모듈이 그러니까 블루투스 4.0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며 어떤 구조로 가령 스마트폰에서 앱을 작성을 한다면 어떤 구조로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습해보고 뭐 실제 통신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걸 실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그런 용도로서는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더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 이와 같이 이제 제품에 대한 설명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한번 통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에도 녹화를 시작을 하고요. 스마트폰에서는 앱을 하나 다운받겠습니다. 이건 저기 플레이 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검색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쳐놓긴 했는데 nrf 마스터라고 치시면요 노르딕에서 만든 건데 nrf 마스터 컨트롤 패널이라는 앱이 뜹니다. 무료고요. 요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걸로 일반 범용적인 어떤 BLE 모듈들에 대해서
커스텀한 프로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동시인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예, 열었고요. 뭐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변 검색을 하면 이렇게 당사 제품이 검색이 되고요. bit-t200c라고 뜨죠. 이 제품이 검색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 제품을 접속을 하기 전에 일단 터미널을 하나 열겠습니다. 터미널은 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테라텀 최신 버전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해놨고요. 테라텀 시리얼 포트를 COM8번에 접속을 하고 설정에서 이쪽은 상관이 없고요. 설정에서 몇 가지를 설정을 할 건데 시리얼 포트 통신 속도 일단 자 이렇게 115,200의 속도를 설정을 하고 제가 치는 값이 나오도록 터미널에서 지역 에코 기능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 해놓고요. 자 그럼 스마트폰에서 해당 모듈에 이렇게 이제 왼쪽에 그냥 이름을 클릭을 하면 브로드캐스트 그 상태에서 어떤 정보들을 브로드캐스팅 하는지를 보이고요. 이렇게 TX 파워랑 이 앱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 RSSI 값은 모듈에서 주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자체적으로 RSSI를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TX 파워 값이랑 RSSI 값을 포함을 하면 이걸 가지고 간접 솔루션을 구성을 할 수 있죠. 일종의 뭐 프록시미터 프로파일을 정식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두 가지 옵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일단 커넥터를 합니다. 커넥터를 하면 이와 같이 쭉 정보들이 나오는데 일단 뭐 위에 접속 그 generic access UID라든지 이런 것들은 접속에 필요한 UID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접속을 하고 통신을 하게 되는데 좀 더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밑에 있는 서비스 UID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가 두 가지가 있죠. unknown 서비스 위에 거 하나, 밑에 거 하나. 자, 보면 위에 거 이 FF10으로 시작하는 이 UID는 저희가 PWM하고 GPIO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값을 내려보면 이 다운로드 버튼이 일종의 그 밸류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긴 30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것도 30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밑에 그 밑에는 GPIO 세 핀입니다. 그래서 000으로 되어 있죠. 정수값 0에서 100이기 때문에 PWM 같은 경우는 값을 쓸 때 0x00부터 이 00은 아예 오프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프 시키면 밸류 값이 0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맥스로 할 때는 64 정도로 해서 값을 입력을 해주면 실제 PWM에서 그 값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두고 그 전원이 들어간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게 되어 있고 전원이 껐다 켜져도 이 값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PIO 세핀 같은 경우도 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01로 하면 하이가 되고요. 00으로 하면 로우가 됩니다. 이렇게 00, 00 이 두 가지 값을 가지고 GPIO 핀 세 가지를 컨트롤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구조는 저희 데이터 시트에 보시면 저희 제품의 데이터 시트에 보시면 서비스와 UID, 이 캐릭터리스틱 UID를 볼 수가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나오는데요. Attribute Defines라고 있는 3-2-3에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저희 프로파일의 구조고요. 시리얼 서비스 UID를 지금 여기 핸드폰에서 이렇게 검색한 FFA0 밑에도 적혀있죠. FFA0가 시리얼 서비스 UUID고요.
그 밑에 Lead UUID, 그러니까 SPP를 리딩하는 쪽 RxPin입니다. RxPin이 UUID가 FFF1, 그리고 Write UUID가 FFF2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통신을 TXRX를 다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GPIO 서비스 같은 경우는 FF10, 여기도 되어 있죠. FF10 밑에 캐릭터리스틱이 PWM이 두 가지 핀이 FF11, FF12로 되어 있고요. PIO가 세 가지가 FF13부터 1415까지. 자, 여기 스마트폰에서 검색했던 값도 똑같이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서비스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캐릭터리스틱, unknown 캐릭터리스틱에서 0000 FF15로 되어 있죠. 이 그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해서 이쪽에 FF15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FF14, FF13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앱으로서 시리얼 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 시리얼 서비스도 read characteristic, write characteristic을 가진 하나의 서비스 UUID를 가지고 접속 및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터미널 켠 게 이걸 테스트하기 위한 거고요. 일단 시리얼 서비스를 핸드폰에서 열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는 read UUID를 찾아서 다운로드, 여기는 이제 다운로드 하나가 있는 게 있고 여러 개가 있는 게 있죠. 왼쪽에 하나로 되어 있는 건 리더입니다. 일회성으로 한번 가져옵니다.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한번 가져오면 원래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순간적으로 썼다가 지워버리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notify를 이용해서 데이터 값을, 밸류 값이 핸드폰에서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제가 입력하는 값들이 이렇게 예,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 이게 TX 쪽을 이용해서 보면 편하게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자, hello라고 치면 자 여기 나오죠. 일단 좀 편하게 터미널 설정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수신에도 송신에도 요거를 CRLF를 같이 포함되게끔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 테라텀 같은 경우는 한글 인코딩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글로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칩센입니다. 자, 지금 안녕하세요 칩센입니다를 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칩이라고 나왔죠. 일회성으로 보낼 수 있는 한 패킷의 데이터량은 20바이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테스트를 해보면 1,2,3,4,5,6,7,8,9,0 다시 한 번 더 1,2,3,4,5,6,7,8,9,0 20바이트죠. 그리고 아이고 죄송해요, 전화가 와서 1,2,3,4,5,6,7,8,9,0 자, 30바이트를 보내보면 데이터가 이와 같이 20바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는 아예 안 날아갑니다. 지워져 버립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보낼 때는 마찬가지로 20바이트를 날리지만 이 그 모듈에서는 20바이트 이상을 받더라도 그걸 분할해서 20바이트씩 나눠서 데이터를 다시 전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당 모듈의 동작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사실 이제 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짚어줬어야 되는데, 밑에 보면 PIO Define이라고 있습니다. 몇 가지 RF 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주의할 점들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핀 5번하고 6번, 그러니까 PIO 7번하고 6번 같은 경우는 항상 그라운드로 연결을 하셔야 동작을 합니다. 전원하고 그라운드만 입력을 한다고 해서 이 모듈이 이제 수신대기 상태로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핀을 꼭 그라운드로 연결하셔야 펌웨어가 동작을 합니다. 이건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PIO 핀들하고 PWM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가 디파인 되어 있죠. 그리고 접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커넥터 스테이트 LED 같은 경우도 여기 17번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모듈에서 이제 주요하게 보실 부분은 그래서 이제 VCC 3.0V VDD 8번 핀이죠. 그리고 PIO 1-7, PIO 1-6, 가 아니고 잠시만요. 이게 좀 제가 헷갈렸네요. 13페이지에 보면, 14페이지에 보면, 핀 5번, 6번, 핀 5번, 6번. 1-7, 1-6 맞고, 요거랑 그라운드랑 쇼트가 돼서 그라운드로 물려주셔야 됩니다. VDD 들어갔고요. 그럼 일단 동작을 정상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 USB 핀 같은 게 있는데 이걸 연결한다고 해서 뭐 USB로 연결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무시하셔도 되고요. 아까 전에 그 UART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모듈이 동작하는 UART 핀이라든지 UART TX RX를 3.3V UART 기준으로 연결을 하시면 되고, 만약 5V MCU 같은 경우는 저항을 연결해서 그 MCU TX 단에다 저항을 연결해서 3.3V 수준으로 맞춰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파워 볼티지는 이제 2에서 3.6V로 전원 인가를 시켜 주시면 되고요. 아까 PWM이라든지 GPIO, PIO 이제 아웃풋 포트 같은 경우는 아까 이렇게 밑에 채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12번 핀에 연결되어 있고, 채널 0번 같은 경우는 13번 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IO 지금 새 핀 같은 경우는 11번, 14번, 15번이 각각 1-5, 1-2, 1-1에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 테스트를 진행하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저희 당사로 다시 한번 뭐 질문을 주시거나 하시면 친절하게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